자, 그다음 두 번째 예상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매핑 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핑 룰. 자, 그죠? 매핑 룰. 자, 매핑 룰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생긴 이 뭐예요? ERD죠. ERD. 맞습니까?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또는 ERD라고 하기도 하고 ER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ERD를 뭘로? 뭘로? 릴레이션 스키마로 자,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매핑 룰이죠. 맞아요? 그럼 이 매핑 룰을 할때 어떤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개체는 뭘로요? 릴레이션으로. 맞아요? 자, 개체는 뭘로? 릴레이션으로. 그 다음에 속성은 뭘로요? 속성은. 항목으로. 항목으로. 자, 이 속성들은 뭘로? 그렇죠. 항목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키 속성. 식별자가 되는 얘는 뭘로? 그렇죠. 기본 키로. 기본 키로. 되죠. 그 다음에 관계는 뭘로? 관계는 외래 키로. 자, 이게 이제 매핑 룰이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근데, 릴레이션 스키마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죠?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기본 키는 밑줄 이렇게 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때이 부분이 기본 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데이터 모델링은, 자, 데이터 모델링은, 그죠?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죠? 과정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과, 그러니까 개념적 설계 단계와,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이게 뭐죠? ERD죠, ERD. 맞죠? 그죠? ERD를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릴레이션 스키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실제 처리에 알맞도록 내부 저장 장치 구조와 접근 경로 등을 설계하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구분이 된다. 즉, 데이터 모델링이 그죠. 개념적, 논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 해서 뭐라고 했어요? 개, 논, 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트랜잭션 모델링을 수행한다.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피첸 박사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뭐를, 그러죠? ERD죠, ERD. ERD 또는 개체 관계 모델, ER 모델. 같은 말이죠. 자, ERD를 이용하여 개체의 구조, 개체의 타입과 개체 타입 간의 관계 구조를 표현하게 된다. 자, 이는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 정보 구조와 형태를 개체와 관계 중심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링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여 저장 시스템에 저장시킬 데이터를 선별하여 구조한다. 자, 필요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모델링 단계는 무엇이며? 그럼 이거 뭡니까? 그죠? 논리적 모델링 단계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논리적 설계 단계. 그죠? 그 다음, DBMS 기능과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독립성과 무결성이 유지되면서 저장 구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모델링 단계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2번이 뭐였었어요? 그죠? 예, 논리적 모델링 설계 단계였죠? 맞습니까? 자, 이 단계에서는 개념적 모델 단계에서 표현된 ER, 개체는 뭐야? 개체는 테이블로. 그죠? 개체는 테이블로. 속성은 뭘로? 그죠?
속성은 물로. 자, 속성은 그렇죠. 항목으로. 맞습니까? 항목으로. 변환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모델링 결과를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매핑 룰이라고 한다. 자, 됐고요. 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무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테이블의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하는 개체 무결성과, 그죠. 개체 무결성 뭐였습니까? 그죠. 예. 기본 키에는 널이 올 수 없다. 또 중복될 수 없다. 그게 개체 무결성이었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외래 식별자를 이용해서 상호 자료를 참조할 때 오류가 없도록 하는 무엇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개체 무결성과 어떤 무결성? 그렇죠. 예. 참조 무결성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정답을 찾아봅시다. 자, 1번은 ERD. 자, ERD가 어디 있습니까? ERD가 아, 여기 있네. 그죠? 예, 여기에서는 지금 ER 모델이라고 해요. ER 모델. ER 모델이나 ERD나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그다음 2번 정답은 논리적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예,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예, 항목. 항목이 컬럼이죠, 그죠? 컬럼. 맞습니까? 항목이나 컬럼이랑 같은 이야기죠. 항목이 없다고 답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뭐였어요? 4번은 매핑 룰이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예, 매핑 룰. 그리고요, 5번은 참조 무결성. 여기 있죠. 참조 무결성. 자, 요렇게 해서 이 예상 문제의 정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타입과 관계 타입 간의 구조 또는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 등을 약속된 기호로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뭐다? 뭐다? ER 모델이다. 그죠? ER 모델이다. ERD다. 그죠? 자, 됐고요. 개념적 설계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단계로 스키마를 정의하는 과정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혹은 논리적 설계 과정이라고 한다. 그죠? 예. 릴레이션 스키마를, 그죠? 정의하는 과정을 뜻했습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예, 매핑 룰이라고 한다. 그 다음, 개체는, 이제 이 매핑 룰에서, 그죠? 매핑 룰에서 개체는 뭘로? 그렇죠. 개체는 뭘로? 예, 테이블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속성은 항목으로. 같은 이야기죠. 클럼. 속성은 항목으로. 그 다음에 식별자는 뭘로? 기본 키로.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외래 키로.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매핑 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죠. 매핑 룰. 됐고요. 자, 외래 키를 이용해 둘 릴레이션에서 참조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는 무결성을 뭐라고 합니까? 참조 무결성. 그죠? 그래서 개체 무결성하고 참조 무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개체 무결성은 뭐예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그죠? 참조 무결성은요, 외래 키, 포린 키에서, 그죠? 어떤 결점이 없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N 대 M 관계예요. 그죠? N 대 M 관계. 자, 교수와 학생은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 그죠? N 대 M 관계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강의. 그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교수는 학생을 여러 명 강의할 수 있고 학생은
여러 명의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네, 그죠? 자, 이것을, 이러한 ERD를, 그죠? 릴레이션 스키마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꿔지죠. 이렇게 바꿔지는데, 매핑 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다 바뀌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제 관계죠, 관계. 이 강의라고 하는 이 관계를 표현해야 되죠, 그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 대 M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예, 요렇게. 별도의 릴레이션 스키마, 별도의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의 기본 키와 이것의 기본 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교차 엔티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고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효율적인 고객 관리 방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모델링 과정에서 무엇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계하게 되었다. 자, 아직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자, 무엇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 중에서 개념적 설계 과정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항목, 관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럼 1번이 뭔지 알겠죠? 그죠? ERD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ER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됐고요. 자, 해서 이제 그림이 나오고, 이제 ERD가 나오죠. 그죠? ERD가 나오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두 테이블 간에 등록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면 3번은 뭐예요? 3번은. 그죠? 자동으로 등록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위에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강좌하고 등록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관계는 마른 얼굴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등록이 되겠고요. 또한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들을 관리하고 구분하기 위해 고객 번호를 키 속성으로 하여 뭘로? 예, 기본 키로 설정하고 강좌 테이블에서는 과목과 기타 관련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키 속성으로 하는 기본 키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강좌에서는 뭐가 지금 기본 키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죠. 과목 번호.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목 번호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고객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의 관계를 분석해 보니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과목을 등록하여 수강하는 고객도 있었고, 한 과목에 여러 명의 고객이 등록되어 고객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명이 여러 과목, 그죠? 한 과목이 여러 명, 그럼 뭐예요? N 대 M 관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N 대 M 관계 됐고요. 이와 같이 개념 설계를 마치고 논리 설계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 테이블의 한 고객이 수강하고 있는 담당 강사가 누구인지는 고객 테이블 정보만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아하. 그죠? 따라서 고객 테이블에서 강좌 테이블의 기본 키인 무엇을 이용해서 아까 2번이 과목 번호였죠. 기본 키인 과목 번호를 이용해서 강좌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폴인 키죠. 폴인 키. 맞아요? 예.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항을 찾아볼까요? 자, 1번 답항이 ERD였죠. 1번 답항 ERD.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답항은 이제 과목 번호였습니다. 과목 번호. 자, 과목 번호.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답항은 이제 등록 관계시죠. 그죠? 등록 관계. 그래서 등록 관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 4번은 뭐 있었어요? 예, N 대 M이죠. N 대 M. 자, N 대 M. 여기 있고요. 그 다음 5번은요. 외래키였죠. 참조 무결성. 그래서, 외래키. 자, 외래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예, ER 모델 또는 ERD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의 관계는 고객이 강좌에 등록함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되며 한 명이 여러 과목, 그죠? 한 과목에 여러 명. 그래서 이런 경우가 N 대 M이었고요. 그 다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죠? 외래키가 필요하죠. 외래키, 포린키. 그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상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자,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이런 테이블의 틀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릴레이션 스키마. 그 다음 이 테이블에 어떤 값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렇게 부른다 그랬었죠. 그리고요, 이 행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튜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열을 속성 그죠? 그리고 어떤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그것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후보키, 기본키, 그 다음에 대체키, 외래키, 그 다음에 슈퍼키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본키를 뭐라고 했어요? 그죠? 프라이머리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외래키. 포린키죠. 포린키. 자, 거기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키는 뭐였습니까? 후보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후보키의 특징이 뭐예요? 후보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죠? 유일성이 있어야죠. 유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들 한번 봅시다. 학생 테이블인데,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죠? 학번, 가능하죠? 학번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학번이 최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키가 돼요. 자, 이름은 돼요? 안 돼요? 이름은 될 수가 없죠. 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주민번호 다 틀리니까 예, 후보키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과 안 되겠죠? 학년 될 수가 없어요. 또 학번하고 이름을 같이 묶어서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후보키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돼요? 예.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예약한 탑승 열차의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해서 이제 열차가 있고요. 열차 해서 열차 번호, 출발, 도착, 좌석수, 소요시간. 그 다음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 고객 번호, 이름, 예약 열차 번호.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위 테이블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테이블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키가 존재해야 되죠. 존재해야 한다. 만약에 하나 이상의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무기력성 위반입니까? 그렇죠. 키 무기력성 위반이 되죠. 테이블에서 각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후보키라고 한다. 맞죠? 예. 자, 그 중에서 후보키는 무엇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한다. 그건 뭐입니까? 그렇죠. 후보키는 유일성과, 맞습니까? 그렇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한다. 자, 슈퍼키는 뭐예요? 슈퍼키는, 키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열하는 것이 슈퍼키죠. 자, 슈퍼키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후보키와 다른 속성들과의 모든 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고객 테이블이다. 자, 앞에 여기에 있는 고객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될 수 있고 이거와 이거 두 개 합친 거, 이 세 개 합친 거 다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고객 번호 또는 고객번호 이름, 또는 고객번호 예약열차 번호, 고객번호 이름 예약열차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슈퍼키라고 한다. 따라서
슈퍼키는 뭐예요? 슈퍼키는 유일성의 성질을 만족하죠. 하지만 뭐예요?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위 열차 테이블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차 테이블의 릴레이션 스키마와 현재까지 입력된 튜플의 집합, 튜플의 집합, 즉, 아, 그렇죠. 릴레이션, 뭐예요? 릴레이션 인스턴스죠. 인스턴스. 자, 를 살펴본 결과 분석하게 되었다. 열차 테이블은 열차 번호 속성값만으로 각 튜플을 식별할 수 없다. 열차 번호와 동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501-A만 가지고는 출발지, 도착지, 좌석수, 소유자 등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열차 번호 출발지를 조합한 속성의 집합이 무엇으로 설정되었다? 볼까요? 자, 열차 번호 출발지. 이 두 개를 묶어서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 키로 잡혀 있죠. 기본 키로. 그죠? 기본 키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는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키는 뭐예요? 이런 기본 키는 널 값이 되면 안 되죠. 널 값이 되게 되면 개체 무결성을 위반하게 된 것이고요. 그죠? 널 값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널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개체 무결성에 위배가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키. 외래키에 의한 참조가 어려우며, 그럼 외래키가 나오면 뭐예요? 그죠? 외래키가 나오면은 참조 무결성이죠. 참조 무결성. 그죠? 자, 이제 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개체 무결성하고 참조 무결성,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자,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ERD를 한번 보죠. ERD를 지금 그려놨는데, 지금 정보공학적 표현법으로 해서 관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고객하고 예약하고 1대N이고요. 예약하고 열차하고 역시 1대N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고객하고 열차는 N대N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와 같이 N대M 관계에서는 효율적인 상호 참조를 위해 관계를 별도의 테이블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 교차 그죠? 엔티티다 이렇게겠죠. 교차 엔티티다. 맞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러한 ERD를 릴레이션 스키마로 바꾸는 매핑 룰에서 그죠? 매핑 룰에서 얘들은 다 처리하면 되죠. 그죠? 얘들은 다 처리하면 되는데 그죠? 이런 관계가 있어서 별도의 뭐예요? 별도의 테이블로 하나 더,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답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유일성이었죠? 유일성. 그래서 18번이 되면 되겠고요. 다음 2번은 뭐였었어요? Relation Instance였죠? 자,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 3번은요? 예, Primary Key, 기본 키였습니다. 기본 키. 예, 여기 있네. 아, 여기서는 주키라고 했네, 그죠? 주키. 주키나 기본키나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는요. 4번은 참조 무결성. 그 다음 5번은 뭐 있었어요? 5번은 그렇죠. 교차 엔티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슈퍼키는 한 릴레이션 내에서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후보키와 다른 속성들과의 모든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슈퍼키에서는 유일성은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또한 후보키는 뭐예요? 후보키는 유일성도 만족해야 되고 최소성도 만족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후보키가 있을 때 후보키. 왜 이름을 후보키라고 합니까?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키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보키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키, 이게 기본키가 되죠. 프라이머리 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렇죠. 대체키가 되죠. 대체키.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튜플들의 집합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 네. 그죠? 안에 들은 값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열차 번호 출발지를 조합한 합성어가 주키가 된다.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 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주키, 주식별자.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외래키를 이용해 두 릴레이션을 참조하는 데 오류가 없도록 하는 무결성은 참조 무결성이다. 됐죠? 예, 기본 키는 개체 무결성. 포린 키는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N 대 M 관계의 ER, D, ER 모델을 릴레이션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참조를 위해서 뭘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교차 엔티티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우리가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 연산은 크게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다. 그죠? 자, 관계 대수에서는 크게 순수 관계 연산자, 일반 집합 연산자 있었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실렉트 배웠죠? 실렉트.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인 배웠죠? 그 다음에 디비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줬습니다. 자, 그 중에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값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실렉트 연산은 뭐였어요? 실렉트. 그죠? 이런 튜플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었죠. 그 다음 프로젝트는 뭐였어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이런 칼럼, 속성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실렉트하고 같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의미 여러분들.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예. 프로젝트 이름, 칸마 전공, 그 다음 실렉트 학년은 1, 학생에서. 그러면 얘부터 먼저 처리를 하죠.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연산에서 관계 대수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이다. 그죠?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 언어,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이다. 됐고요. 첫 번째는 수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 나온 일반 집합 연산이다. 또, 릴레이션은 투플의 집합이므로 이 집합 연산은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에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일반 집합 연산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야? 카티션 프로덕트 이런 데가 있었죠.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순수 관계 연산자죠. 그죠? 순수 관계 연산자. 자, 순수 관계 연산자 중에서 무엇은 릴레이션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 단위로 검색을 한대. 연산의 결과 릴레이션은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수평적 부분 집합으로 구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수평적 연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1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렉트죠, 그죠? 실렉트 연산. 자, 실렉트 연산에서는 불 연산자인 AND, OR, NOT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조건을 표현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순수 관계 연산자 중에는 속성을 연산 대상으로 원하는 속성 값들만 선택할 연산이 있다. 이 연산의 결과 릴레이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몇몇 속성들로 구성되며 릴레이션의 수직적 부분 집합과 동일하게 해서 이를 수평의 반대인 수직 됐습니까? 그죠? 수직 연산이라고 한다. 그죠? 되나요? 예. 그 다음에 수직 연산의 결과, 릴레이션은 중복된 튜플들이 한 번만 표현된다.
자, 됐죠? 예, 그래요. 이 수직 연산이 뭐예요? 그죠? 예.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품 테이블이 있네, 그죠? 제품 테이블이 있는데, 제품 번호, 제품명, 단가, 주문량, 재고량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예 1과 같은, 현재 이 상태죠? 예 1과 같은 결과, 릴레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산을 써야 돼요? 그렇죠. 실렉트 연산을 써야 되죠. 그죠? 이 중에서 행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렉트 연산을 써야 됩니다. 자, 표기 형식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실렉트 연산으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가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자, 주문량하고 재고량하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죠?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주문량이, 그죠? 주문량이 사인 것들만 지금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조건을 줄 때 주문량이 4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줘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 3번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select. 주문량이, 뭐란 말이야? 주문량이 4다, 이 말이에요. 주문량이 4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 테이블이죠. 제품 테이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lect 연산은 하나의 행이,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행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 자, 예2의 결과는 이 결과죠. 예2의 결과는 복합연산을 이용하여 단가가 2만원 이상이고, 재고량이 10 이하인 제품의 제품번호와 제품명을 갖는 결과이다. 결과가 나오기 위한 표시 형식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원래 지금 여기 앞에 있었던 테이블이에요. 자, 여기서 가져온 게 뭐냐면은 제품 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프로젝트 연산을 써야 되죠. 맞습니까? 프로젝트 연산을 써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품 번호, 칸마, 맞습니까? 제품명, 이걸 가지고 와요. 그죠? 근데 조건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다시 안에서 실렉트 연산을 쓰죠. 그죠? 그럼 실렉트 연산의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단가가 2만원 이상. 이거니까. 그죠? 이거니까 엔드를 의미하는 이걸 해주면 되죠. 그 다음 재고량이 10이야. 그 부분을 여기에서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품 해서 이렇게 끝내줘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실렉트가 이렇게 결합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순수 관계 연산자 중에서 두 릴레이션으로부터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하나의 튜플로 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연산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조인이죠. 조인. 맞습니까? 예. 조인 연산은 카티시안 프로덕트 연산을 실행한 후 실렉트 연산을 수행한 것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됐고요. 자, 봅시다. 위 고객 릴레이션과 자, 고객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용해서 지금 조인을 하려고 해요. 조인. 자, 조인을 수행해서 예제상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조인 연산의 종류 중 어떤 연산을 수행하면 된다. 자, 어떤 연산은 뭐냐? equal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익히 조인 결과에서 중복되는 속성을 제거한다. 그럼 뭐예요? 그죠? 그럼 익히 조인 말고요. 그렇죠. natural 조인, 자연 조인이죠.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죠? 자, 1번 답이 실렉트였죠. 그죠? 실렉트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죠? 실렉트. 그다음에 2번 답은 뭐였어요? 프로젝트. 그죠? 프로젝트니까 여기 있네. 그죠? 프로젝트. 그다음에 3번 답이 뭐였습니까? 3번 답이 실렉트해서 주문량이 4인 것.
했었죠. 그래서 23번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이제 프로젝트하고 실렉트하고 같이 쓴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프로젝트를 먼저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져올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실렉트에서 조건을 이렇게 입력해서 썼죠. 그죠? 이거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준 것이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이 이제 Natural Join이었죠? 그래서 Natural Join. 자,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릴레이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수평적 튜플을 구하기 위한 것은 실렉트죠. 자, 시그마 기호를 썼습니다. 그 다음 수직적 속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그때는 파일을 썼었죠.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이 뭐였어요? 프로젝트하고 실렉트를 같이 쓴 것이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조인, 익히 조인이죠. 익히 조인에서 중복을 뭐야? 중복을 제거한 것이 뭐였었어요? 예, 자연 조인, 예, 네이처럴 조인이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한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 스키마로 변환한 과정에서 단순 개체는 매핑 룰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단순 개체는 테이블로 맞죠. 그 다음에 뭐요? 속성 항목으로 컬럼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죠.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그 다음에 관계는 뭘로요? 그죠. 관계. 그죠. 관계는 무엇으로 변환한다. 그죠. 외래 키죠. 그죠. 외래 키. 그래서 여기에는 foreign 키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즉,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도출된 개체를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mapping rule을 이용해 관계 스키마로 변환한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에 제공한 지점과 사원들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현재 릴레이션 스키마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자, 이런 릴레이션 스키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자, 봅시다. 우선 두 테이블에서 테이블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락처와 주소가 동일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그죠? 이름이 같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헷갈리겠죠? 자, 그다음에요. 자, 따라서 지점 테이블의 연락처 속성명은 무엇으로? 지점 연락처로 바꾸었고요. 주소 속성은 무엇으로 바꾸었다? 무엇으로? 자, 이것은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요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지점 주소로 지금 바꿨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쭉 넘어가서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물리 테이블 간에는 논리적인 상호 연관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상위 개체의 기본키와 하위 개체의 뭐예요? 외래키, 포렌키 간의 연결과 관련된 뭡니까? 그죠? 그죠? 참조 무결성이죠. 참조 무결성. 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 ERD에서 보면은 이게 1:N 관계죠? 관계고요. 예, 기본 키. 됐죠. 이거 포린 키죠. 포린 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린 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얘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답을요. 자, 1번 답. 예,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2번 답. 예, 포링 키. 그죠? 외래 키. 그
그 다음에 3번 답 뭐였었습니까? 지점 주셨고요. 그 다음에 4번 답 뭐였었나요? 그렇죠. 참조 무결성.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문제를 안 풀었었네요. 그죠? 자, 5번 어디 있습니까? 자, 사원 테이블의 직위 속성으로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았다. 지정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미리 어떤 범위를 설정해 두었는데, 그 범위를 설정해 둔것 말고 다른 직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도메인 무결성이죠. 도메인 무결성.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변하는 과정에서 개체는, 자, 개체는 테이블로, 속성은 칼럼, 항목으로, 식별자는 기본 키로, 관계는 외래 키로. 자, 매핑 룰에 의해서요. 됐고요. 자, 외래키를 이용해서 둘 릴레이션을 참조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한다. 되겠죠? 그다음 테이블에서 속성값의 범위가 정의된 경우, 미리 정의된 경우 그 속성값은 범위값 이내의 값으로 구성되어야 되죠? 근데 동일한 속성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길이가 동일하는 제약 조건을 뭐라고 합니까?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한다. 자,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풀었던 예상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